안녕하십니까. 100세 인생 상담소 김효정입니다. 올 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.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로 따뜻한 말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처럼 통화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권하는 그런 설 명절 되신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따뜻한 난로를 하나씩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뜻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